옆에 동행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확인 좀 하시고. 오늘 여기서 새마을호 열차는 20분마다, 무궁화호 열차는 몇 분마다? 25분. 25분마다 전철은 10분마다 출발한다고 하는데, 오전 6시에 두 열차 전철이 동시에 출발하였을 때, 그 다음에 처음에 다시. 일단 문제 읽어보면 대충 감이 오겠지만, 새마을호라고 하는 열차는 20분마다 출발하니까, 뭐에 배수만큼 출발하겠어? 20의 배수만큼 출발하겠지, 20의 배수만큼. 그럼 무궁화호 열차라는 건 25분마다니까 얘는 몇, 뭐의 배수? 25의? 25의 배수. 그렇지, 배수만큼 출발하는 거. 전철은 뭐의 배수만큼? 10의 10의 배수. 배수만큼 출발하게 되겠지. 그럼 결국은 처음에 같이 출발했다가 다시 동시에 같이 출발을 하면 뭐의 배수라는 거야? 20과 20과 25와 25와 10과의 10의 배수. 분배수. 그렇지. 공배수부터 우선 일단 찾으면 됐으니까 한번더 나눠지네? 네. 2, 4, 5,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5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네? 네, 맞아? 100이요. 100. 100이지? 단위가 뭐야 이거 지금? 단위 헷갈리지만 100분인 거야? 한마디로 100분, 1시간 40분 만에 어떻게 다시 출발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근데 봐요. 오전 6시에 출발했대. 그 다음에 동시에 출발하는 거는 6시 그 다음 100분이죠? 7시 40분. 그렇지. 7시 계산 40분이잖아.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얘가? 네. 100분이라는 건 1시간 40분이지, 오케이?